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직진하는 쭈꾸루 게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편은 평화롭던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던 한 백수에게서 이문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는데, 아 배고파. 게임을 시작하지. 응? 누구냐? 알 건 없고 내가 너한테 게임 하나를 제안하겠다. 매우 간단한 게임이다. 바로 직진 게임이다. 직진 게임? 잠만, 그거보다 넌 누구지? 대체 어디서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내 정체는 알려줄 수가 없다. 직진 게임에 대해 알려주자면 말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 것이다. 아, 잠시만, 내 몸에 언제 그런 기계를, 그리고 너의 말을 어찌 믿지? 봤어, 기계가 작동한 건가? 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지 말자. 저장을 여기다가 할 수 있네요. 오케이. 오! 통과돼! 대박!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네. 불안했지? 이씨! 나이스. 저기 길... 야! 아! 와! 와! 뭐야! 치안이다! 뭔! 지안 잡아라! 아니 왜 일단 도망치자!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어떡해! 여기 못 가! 문 뚫렸다! 이제 못 따라오려나? 나이스! 나이스? 개꿀? 뭐야? 바로 통과했는데? 넌 누구냐? 여기까진 미완성입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아지님, 왜 양혁희는 안 누르시는 건가요? 혹시 바보? 다시 가겠습니다. 응, 아니야?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여기 앞뒤로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안 낚이네? 오! 자네, 여기를 건너가고 싶은 건가? 아니요? 그럼 왜 왔어? 죽어. 아니! 뭔데! 아니 왜 죽이는 거야? 어이가 없네? 컨티뉴, 다시. 어이가 없네. 이걸 죽인다고? 자네, 여기를 건너가고 싶은 건가? 예! 저 강은 너무 깊어서 발이 닿는 순간 바로 빠져 죽어버리고 말지. 그래서 배가 필요해. 내가 배를 제작할 테니 수금 2kg를 주게. 너무 비싼데요? 그럼 죽어.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미친 게임 아니냐고. 다시. 어이가 없네. 건너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맵을 다녀보면 순금이 있을 수도 있지. 순금이 없는데? 죽어. 어떻게 지나가라고! 미친 게임. 다시 해보자. 예? 어허? 가져올게요. 여기서 저장을 한번 더 하고 순금을 찾아봅시다. 맵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 뭐야 이거? 왜 있는지 모를 순금 2kg를 얻었다. 저기 앞에 사람 뭐지? 4번에 저장하고. 그 순금 나한테 주면 안 돼? 대신 특별한 걸 줄게. 예. 불안한 물체를 얻었다. 헤헤. 뭐야? 불안한 물체를 얻었다는데? 뭐지? 세이브 1번에다 해. 뭐지? 불안한 물체를 얻었어. 주자. 순금이랑 이거랑 바꿨다고? 어? 갑자기 빛을 내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어? 뭐야? 건넜어요.
오 나이스 건넜어요. 나이스. 미완성입니다. 아니 아니 어 안 닦이네. 아하하 에 나이스. 겁나 강한 아르시스. 내 몸이 왜 얘로 바뀐 거지? 뭐니? 아르시스? 뭐야? 죄송하지만 여기 앞부터 마왕의 소그림으로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야, 진짜 미완성인 거 아니야? 여기 옆으로 못 가는 거잖아. X가 뭔데? 없어, 스킬. 없어. 없어. 잠시만, 여러 번 뚫어야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스킬이나 장비? 강한 무기. 개사기 때. 어? 뭐야? 단단한 뇌물이 있어요. 단단한 뇌물을 보여주었다. 아니 이건? 오! 죽었어! 모습이 풀렸군. 어? 뭐야?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봐 이제 돌아가자. 뭐야 너 설마 떨고 있는 거야? 느낌표 바보 같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오이 백수. 어? 저장 한 번 더 해요? 이거 많이 해야 돼 저장을. 싫어하냐?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안녕? 나는 문이야. 열어줄까? 네. 자 열어줬어. 잠겨 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열어줘! 열어달라! 열어달라고! 구라치네. 여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뭐야? 뭔데? 뭔데? 스킬 미세한 움직임.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옆으로 움직인다. 아 옆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장비? 장비 없어. 장비 없고 잠겨있어. 어? 마법이 왼쪽 길을 막고 있다. 여기로밖에 못 가는 거잖아. 여기 하나 다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공사장. 오케이. 막, 어? 뭐야? 뭐야? 어, 어 깜짝! 아, 씨. 아, 진짜 놀랬잖아! 안 낚이댕.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진짜 이제 애작자 가면 안 될 거야. 오 크. 컨티뉴. 가서 뭐지? 아 옆으로 못 가잖아. 미세한 움직임 그거 못 써? 이제 못 쓰는 거야? 다시 해봐. 컨티뉴. 스킬 점. 어? 아 점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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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음 알았음 알았음. 어떻게 하는지 알았음? 점프하는 거임 점프하는 거임. 알았음? 여기서 점프. 잠시만 저장 한번 해. 저장 한번 해. 저장 한번 하고 스킬 보고 점프. 쿠션도 있네? 점프? 쿠션 마시고 그리고 스킬에서 점프. 스킬에서 점프. 스킬에서 점프. 그리고 저장 한번. 저장 한번 해줍시다. 어? 누구야 얘? 안녕하세요. 심심하다.
그러니 죽으라! 다시 해봅시다. 여기 앞에서 저장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의미 없는 선택지. 아니! 죽어라! 다시. 안녕하세요. 무시한다. 아니! 뒤져라! 다시. 안녕하세요. 싸운다. 아 진짜 싸운.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아이라메. 아이라메. 야 아이라메. 아이라메. 4분의 4 환율로 사라. 아이라면서 싸운다. 뭐 해야 되지. 싸운다. 아이템 없어. 스킬 없어. 방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뭐지? 어떻게 해야 돼? 도망친다 있다고? 싸운다. 아, 도망친다. 안 돼. 이게 안 돼. 어떡하지? 안돼. 싸운다. 아이템 방법이 있다고요? 클릭도 안될 것 같아. 될 리가 없지. 싸운다. 스킬 방어. 아니 미친. 제발 니들 인생에 훈수하세요. 아니 안 되잖아. 울트사. 아니 그거 안 돼. 아니 이거 안 되는데 공격. 아이? 연속을 하면 되려나?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면 봐줄지도 몰라. 어 뭐야? 됐다! 주소를 누르다니 존재 그 자체! 나이스! 와 설마 했는데! 야 씨 나이스! 나이스! 방심했다. 그 방심하고 말았다. 방심해버렸다. 이거 싸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갓겜입니다. 그러게요. 갓겜은 어? 뭐야. 아 제발 진짜. 제발 진짜로 나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아니 못 피해요. 아 뭘 해야 될까 여기서? 아니 길을 걸어가면 양옆을 확인하고 가셔야죠. 확인이 안 돼. 뒤로? 뒤로? 뒤로 가라고? 어, 나이스! 나이스 피했어 피했어. 나이스. 여기는 길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여기로 가야겠구만. 여긴 대체 뭐지?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안 되지 않아? 일단 다시 돌아가서 딴 길을 찾아봐야겠군. 아! 돌아가는 길이 깨져 있어? 아니 직진을 해야 된다고? 저기 근데 사람 같은 애가 있는데? 저기에?
알바릴리라리라. 어? 알바라 도와드릴까요? 구입한다. 오! 근데 못 사. 매각한다. 그만둔다. 고맙습니다. 왜 있는 거지? 살 게 없는데? 어? 빠져나왔군. 다시는 거기 가는 일이 없었으면. 여긴 왕궁인가? 일단 한번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걸? 오른쪽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자. 구라치지 마. 오른쪽 못 들어가잖아. 어? 하! 뭐지? 오래하에? 날 왕궁으로 데려갔다. 미쳤어! 지진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도록 변경했습니다. 진짜? 진짜야? 진짜지? 믿는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뭐야 이 노래? 이 노래 나중에 틀게요. 뭐야 영구야? 무슨 일이시죠? 자고 있어. 세이브. 세이브 여기다 했고. 장비, 스킬, 아이템. 어떻게 하지? 아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부금이라고 보내놨더니 그게 부금이었다고? 아이템 어떻게 해야 되지? 스킬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계속 말 걸어볼까? 어 깜빡 졸아버렸군요. 얼른 출근을 해야겠어. 뭐야 계속 말 걸었더니 가버렸어요. 쥐가 있다. 부탁한다. 그러고 보니 난 쥐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연면력이 있었지? 쥐님, 제발 저와 경비병 좀 치워주십시오. 찍! 전 이 앞을 계속 가야 하는데 저 앞이 경비병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찍! 개귀여. 찍! 으아, 쥐다! 이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 꺼져! 왕 죽였어! 와, 왕이 죽었다! 오늘부터 출발! 점점점. 지지지지지, 베베베베베베. 노답인데? 어? 뭐야? 계속 치는 건가 봐. 중간저장, 중간저장. 중간저장? 아이템이 있나? 혹시? 없고. 오케이. 세이브했어요. 이 병을 쫓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어? 가능하겠지. 가능하지 않을까? 어? 니가 왜 여기에? 잡았다 이 자식! 으흑.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얼굴 좀 보자. 아니 너는? 아니 네가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어? 어찌 오빠인 나한테 그런 짓을? 그치만 응? 그치만 어 극혐이야. 뭐야 말투 왜 이래.
말투 왜 이래? 답극형인데. 그치만 이런 짓을 안 했더라면 오니짱 내 관심도 없는 걸. 박하 그럴 리가 없잖아. 아극형. 박하 넌 하나뿐인 내 여동생인 걸. 에? 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기계나 풀어. 하지만 그 기계는 방금 전 오니짱이 날 쓰러뜨렸을 때부터 풀어버렸는 걸. 어이씨리 합계네 그냥. 어 진짜로 풀렸었군. 오니짱 날 못 믿는 거야? 정말이지. 미안 여기서 왜 사과를 해. 내가 그 대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진짜?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나랑 오늘부터? 야래 야래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 오늘부터 1일이다. 우와 지켜봤다고 젠장. 우이 우이 제법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문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햄 동생 녀석 이래 보여도 얼굴은 세상이랄까? 오이 위험하다고. 어 말도 극혐이라고. 제작자 아무리 봐도 이건 정신 나간 짓이군. 난죽택. 죽었어. 엔딩 혼돈 그 자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나머지 이런 막장 엔딩을 내놓았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평범한 게임을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엔딩을 보는 법은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가면 알게 될지도? 이 게임에는 다른 엔딩이 있다. 아 그러네. 6게임.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가면 알게 된대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허 직진 게임. 가보시나? 일단은 스킬 하고 기계가 작동한 건가? 저장 한번 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오! 문짝이 뒤에 있어서 다행이군. 그렇게 백수는 귀찮아서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앞뒤로만 가면서 부모님이 물려준 엄청난 자산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해피엔딩. 글씨야? 글씨야? 싫어요? 글씨야 이게? 미쳤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